오랜만에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2%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국내외 지정학적 불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 또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이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7% 떨어진 2,435 장을 마쳤는데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처음으로 2,43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보면 12 거래일 중에 지금 10 거래일 중 계속 하락 중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셀트리온도 5% 이상, 네이버 5% 가까이, 또 LG화학, 삼성 SDI 등의 이 종목들은 장중에 52주 신저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55% 하락한 833까지 마감했어요. 외국인이 1,775억 원어치를 팔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142억 원, 1,737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9,021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어요. 기관도 120억 원어치 매도하고 개인이 8,522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이달에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약 7조 원어치쯤 팔고 있어요. 지난해 상승장이었죠. 11, 12월 매수 금액과 비슷한 겁니다. 두달 동안 매수 금액과 비슷한데 지금 단 보름 만에 7조 원을 팔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을 노린 기관 물량이 유입됐다가 연초부터 빠지면서 수급 공백이 심화된 가운데 대외 변수가 커지면서 외국인이 또 매도 공세를 펼치니까 지수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2023년 상승장이었죠. 개인 투자자들의 연간 수익률이 15%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 그런데 연령과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반도체를 팔고 거의 다 2차전지 종목을 사들이는 매매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차전지 종목들이 두배 이상, 100%죠. 두배 이상 아주 급등을 한 종목들이, 폭등을 한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15% 수익이에요. 연령대별 수익률을 보면 주식을 매수해서 상대적으로 오래 보유한 10대 투자자가 가장 높았습니다. 오래 보유했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던 50대 투자자가 가장 수익률이 낮았어요. 이것은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그 투자자는 수익률이 가장 낮아요. 또 10대 투자자처럼 상대적으로 오래 보유하고 있을수록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회전율은 투자자가 얼마나 빈번하게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통상 투자자가 주식을 한번 사고 팔아서 1일 회전을 마치게 되면 회전율은 100%예요. 연합뉴스가 의뢰해서 NH 투자증권이 국내 주식 거래 고객 197만 2,700명, 계좌가 225만, 226만 계좌예요. 그러니까 거의 200만 개죠. 작년 연초 이후 12월 20일까지 투자 패턴을 분석할 결과예요. 이 분석한 결과 개인 투자자의 연간 수익률이 약 14.8%로 집계됐다고 나왔습니다. 200만 명. 그러니까 뭐 몇만 명, 10만 명 이거에 비해서 200만 명이니까 지금 이 나온 이 분석한 결과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중금리를 훨씬 웃도는 이 수익률이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률을 따라잡지는 못했다는 평가예요. 작년 연초부터 12월 20일까지 코스피가 17%, 코스닥은 27%나 상승을 했는데 개인 투자들의 평균 수익이 14.8%니까 코스피 코스닥 상승폭보다도 못합니다. 2022년 하락장이었죠. 개인 투자자들의 연간 수익률이 -32%였어요. 22년도에 하락장에서 -32%였는데 작년에는 14.8%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80조의 손실을 본 후에 작년에 100조를 벌었지 않습니까? 연령대와 성별 수익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전율과 반비례의 이 관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연령별로 보면 19세 미만의 수익률이 17.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50대가 13.8%로 가장 수익률이 낮았어요. 근데 19세 미만의 회전율이 99.1%,
50대 회전율은 177.5%로 19세 미만의 회전율의 2배예요. 그러니 19세 미만이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또 이 회전율이 가장 높았던 50대가 수익률이 가장 낮았어요. 10대의 경우 장기 투자를 하는 경향이 높아서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회전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주식 투자에 있어서 주가가 떨어질 때 팔고 오를 때 사는 패턴 대부분이 그래요. 주가가 떨어질 땐 팔아요. 오를 때 사요. 이 패턴은 수익률에 완전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성별 기준으로도 유사한 양상을 띄었다고 나와 있어요.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 투자자의 수익률이 13.6%. 남성은 회전율이 181.2%예요. 그런데 여성은 회전율이 134.7%. 남성보다 이 회전율이 좀 낮죠? 근데 여성 수익률이 16% 수익률이에요. 투자 수익률. 남자는 13.6%. 연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예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2등, 3등, 그 다음에 LG화학이 4등, 포스코 퓨처엠이 5등, 나머지 6위부터 9위까지 다들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2차전지 다예요. 그러니까 10종목 중에 10위, LG 생활건강 이 한 종목만 2차전지가 아니고 1등부터 9등까지가 다 2차전지예요. 정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좋은 종목들이, 좋은 섹터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이 쏠림이 심했던 해였습니다. 반면에 순매도 1, 2위 종목은 전 연령대에서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찍게 됐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팔고 2차전지 산 거예요. 모든 연령대가 반도체 대형주를 팔아서 2차전지에 집중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작년 7월 25일이 꼭지였습니다. 작년 7월 25일 꼭지 이후 지금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 네 종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인데 작년 7월 25일 이후에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작년 7월 25일 그 가격으로 다시 올라가려면 50% 반토막 난 것이 100%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 종목들이 다시 100%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이 특히 네 종목 보면 3.41%부터 4.94%까지 보통 3%, 5% 가까이 하락 중에 있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18%로 가장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에코프로 BM은 반면에 0.5% 떨어졌어요. 이 종목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모두 크게 하락 중에 있는 종목들입니다.